네, 반갑습니다. 9월 3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좀더 좋은 정보, 좀더 빠른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경제TV에 현재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후 1시 50분에 이상로의 육감 투자 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 뭐 나중에 이 실시간을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에 계속적으로 올라오니까 그 영상도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도 가능하시고 자, 뭐, 요, 타이틀, 사진이, 뭐, 육감 투자,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기, 구독하기를 누르시면 구독이 가능하시고, 카카오톡으로, 카카오 플러스 친구 이성로의 새빨간 투자나 이성로의 빨간 주식을 저희 업체는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꼭 참고하시고요. 저희가 개인정보로 이렇게 받지 않는다는 거, 범죄에 대해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더 주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직접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한번 같이 살펴보실 텐데, 자, 일단 오늘 미국 증시가 쉬는 날이었죠. 아, 먼저 양해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것 같네요. 제가 어제 녹화를 할때 사실 미국 증시에 대한 노동절 휴장을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뭐 미국 증시가 열릴 것처럼 그렇게 어제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증시가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증시가 0.21%, 그리고 니케이가 보합권, 그리고 환율이 1,216원 3전을 기록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아시아 증시도 그렇고 유럽 증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어때요? 지금 오늘 지금 소폭 지금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과정이죠. 현재 빠지고 있고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크게 뭐 움직임 자체가 없었어요. 그죠?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미국 증시가 노동절로 휴장을 했지만 전 세계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거죠. 미국 증시가 방향성을 나타내줘야지만 유럽 증시도 지금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중국 증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쉬어버리면 다른 것도 다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제 미국 증시 차트를 보면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게 뭐였어요? 아, 여기서 방향을 결정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만큼 오늘 미국 증시가 이제 밤에 열리면 거기에 대해서 방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가 상당히 중요하겠고, 그럼 결국 지금 현재 우리가 아시다시피 유럽 증시가 조금 빠지고 있는 과정인데, 그런 부분을 비춰봤을 때 추정컨대 추정하는 겁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더그 박스권에 갇혀질 확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 물론 저 속마음은 미국 증시가 그걸 뚫고 바바바바박 올라가면 그게 제일 좋죠.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뭐, 현실적으로 바라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봤던 것이 이거였잖아요.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더 안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 자체는 작은 박스권이 꾸준히 연출이 되고 있다. 주봉으로는 아직까지 돌파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 번의 지지를 받고 반등 났는데 여기서 만약에 뚫지 못하면 또다시 안에 갇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참고해서 지금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도 한번 같이 볼게요. 2번. 외국인이 매도하면 지수가 오를 수 없다. 자, 오늘 제가 한국경제TV 방송 중에도 얘기를 했던 것이 자, 이거 한번 같이 수급을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코스피 외국인들이 오늘 어떻게 했어요? 매도를 했죠. 오늘 하루 종일 매도를 했습니다. 흘러내리는.
자, 연기금은 어떻게 했어요?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금융투자는 오늘 매수를 했죠. 투신도 매수를 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보면 외국인 매도,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매수,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참고를 좀 해야 되는 것이, 자, 결국에는 연기금이 지금 플러스를 나타냈지만, 플러스를 나타냈지만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시장은 약보합권, 쉽게 좀 빠졌어요. 오늘 연기금이 매수를 했고 기관이 매수를 했는데 왜 빠졌을까? 근데 거기 하단에 보시면 상승 종목수가 440개죠. 하락은 364개예요. 상승한 종목이 많았어요? 하락한 종목이 많았어요? 하락한 종목이 훨씬 적었어요. 상승한 종목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삼성전자가 빠졌고 셀트리온, SK하이닉스가 빠졌어요. 이 말은 뭐냐? 전기전자 업종으로 대표되는 이런 대형주,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빠졌고요. 이런 대형주가 빠졌는데 종목군 지수는 같이 빠졌죠. 하지만 종목군들의 건강 상태는 오늘이 더 좋았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기관이 매수를 했는 것이 중소형 개별주에 대해서는 매수 심리가 붙어서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지수를 대표할 수 있는 이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 지수는 어떻게 된다? 올라가기가 힘들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 자체가 파동적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들이 현재 매도를 하는 상황에서는 좀 더 하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베팅을 좀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더 업종 차트로 한번 돌려서 보면, 자, 여기 얼마가 중요해? 1947포인트 요 정도 부근이었는데, 자, 여기에서 요런 박스권을 이루고 돌파를 했다가 다시 꺼졌죠. 여기서 돌파를 해서 올라갔는데 갭으로 뚫고 가줘야 되거든요. 그냥 지금은 어떻게 돼요? 살짝 갭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할 확률이 대단히 높고, 오히려 여기에서 하방도 저는 조금 열려있을 확률이 높다고 봐요. 지금 어설프게 바닥을 다지고 지금 넘어갈 수 있는 시점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바닥을 찍는다면 좀 더 확실하게 바닥을 뭐랄까요, 확 찍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훨씬 더 나타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는 거고,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조금 감안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자, 요 가끔씩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오늘 방송에 얘기했던 것이 연기금이 샀지만 지수는 안 올랐다 했잖아요. 사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자, 뭐예요? 삼성전자. 여기에서 삼성전자를 올리기 위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여기서 허구한 날 아무리 사봐야 주가는 빠집니다. 위에 거를 체결시켜야 돼요. 위에 거. 위에 거를 사줘야 지면 주가가 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밑에 거를 아무리 사도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럼 외국인들은 팔았는데 연기금이 어디 걸 샀다는 얘기예요? 연기금이 적극적인 매매를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연기금이 샀는데도 빠졌잖아요. 그러면 하방, 조금 방어적인 형태를 취했고 나머지 개별주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갔다. 연기금은 지수를 건드려서 올릴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결국 코스피에 대해서 지수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세력은 연기금이라니. 연기금이 아니죠. 외국인이라니. 외국인이 아니면 지금 올리기는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지수는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 뭐 그렇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일 유튜브 내용이 뭐였어요? 기관이 움직였을 때는 그러면 중소형 개별주가 현재 시장에서는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 기관이 매수를 하는 곳이 5G, 통신장비, 시스템 반도체, IT 이쪽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다 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꼭 참고하셔서 시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3번 화장품 지소미아 이후 꾸준히 움직인다. 자, 우리가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지소미아가 종료됐을 때 방송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 종료로 인해서 중국에 대한 영향이 확대될 여지가 상당히 높다. 그리고 그 확대될 여지가 높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미국 한미일 동맹에 대해서 지소미아를 종료를 했기 때문에 중국이 가장 좋아할 것이다.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기억나시죠? 자, 그 이후로 지금 화장품주들,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오늘 화장품주를 보시면 아모레퍼시픽, 잠깐만 보시면요. 오늘 뉴스 안에요. 아모레퍼시픽 등 중국 소비주 강세 나오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8월 중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기준치인 50.4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와 전월비를 모두 상회한 역량으로 풀이된다. 자, 요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비 지표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경기에 대해서 좋으냐 나쁘냐는 거예요. 그것과 중국 소비주는 별개입니다. 이 기자는 상당히 이게 먹통인 거예요. 어리한 거죠. 우리가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것이 소비는 다르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왜 이런 소비 관련주들이 오를까? 오늘 그 방송 중에 정윤성 앵커도 상당히 뭐랄까요? 조금 잘 집었는데 결국에는 중국도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는 만큼 중국도 그런 연휴가 길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장은 선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앞에서 제가 지소미아를 얘기했던 것은 바로 중국과 우리나라가 관계 회복에 대해서 뭔가에 대한 시츄에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제가 팩트로만 얘기할게요. 꿈에서 봤던 그런 내용 빼고 팩트로만 얘기를 하면 자, 시진핑 지금 한중 시진핑 방한 중요성을 현재 공감하고 있다. 여기 언제 기사냐? 8월 22일 6시 52분입니다. 자, 뭐예요? 그냥 외교 회담에서 한국과 중국이 시진핑 방한에 대한 중요성을 현재 공감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 오긴 와야 되는데 뭔가에 대해서 공감한다. 이 정도까지 지금 일단은 보도는 나왔어요. 보도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모레퍼시픽이나 아니면 화장품주들이 지금 반등이 조금 나온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앞서 봤듯이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저 오늘 특징 종목으로 분석해 놨기 때문에 그 영상을 조금 더 보시고요. LG생활건강 자 오늘 모처럼 123만원 또 뽑아내는 모습이었는데 자, 여기에서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 자리가 실질적으로 앞에서 이 드러냈던 자리 그러니까 한 요 정도 125만원 선 126만원 선 매물을 앞두고 있는 지지를 여러 번 받았던 자리가 현재는 저항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위의 자리 그 위의 자리가 이제 130만원대로 형성될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 여기까지는 갈 수 있고요. 이 130만원까지 올라가면 시진핑 관련한 방안 이슈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사실 지소미아라는 것을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중국이 영향이 있나 없나 뭐 거기에 대해서 언론도 눈치를 못 채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봐야 되거든요. 미국은 한미일 동맹, 그냥 1대 몇이에요? 1대 3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쏙 여기서 중립을 약간 이렇게 지키는 미들 파워로서 1대 2가 됩니다. 1대 3과 1대 1대 2는 천지 차이에요. 네. 그 이 1이 이쪽으로 쏙 넘어가면 2대 2가 되는 거고요. 이 1이 여기로 쏙 넘어가면 1대 3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뭐 다른 거는 뭐 몰라도 실질적 외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련하게 움직이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중국은 결국에 우리가 중국을 지소미아의 종료에 대해서 또 한편에서는 중국에 대한 경제, 한마디로 소비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부분을 상당 부분 저는 배려했다고 봐요. 사실 미국은 멀리 있거든요. 미국 사람은 우리나라 와서 소비 안 하잖아요. 대신 중국은 와서 소비를 합니다. 와서 소비를 해요. 지금 중국을 놓쳐버리면 우리나라 경제가 더 어려집니다. 곧장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나라에 대한 소비를 많이 해주는 국가가 중국과 미국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국을 놔버린다?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상당히 뭐 언론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미들 파워로서 상당 부분 균형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보다도 우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일본은 결국 섬나라예요. 그러면 일본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일본이고 우리는 올라가고 있는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차이를 미국이 훨씬 더 잘 알겠죠. 그래서 한국이라는 키워드, 한국의 나라에 대한 상당한 관심이 있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상당한 밀당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까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한국 화장품 이런 것들도 지금 바닥을 조금씩 다지거든요. 다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추세 파동이 한 번 더 넘어올 수 있는, 대부분의 지금 화장품주들이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는 이런 계단식 하락이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앞에서 봤던 아모레퍼시픽도 한 번 쫙 빠지고 두 번 빠지는, 그리고 지금 LG생활건강도 요건 주봉을 봐요. 자, 여기에서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는 이런 모습들인데 결국엔 계단식 하락은 또다시 상승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우리가 상승 패턴을 볼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오르는 종목군들 어떻게 움직인다 했어요? 쭉 빠진다 했죠. 요런 자리까지 간다 했죠. 응? 그러니까 지금 반대로 한 번 이렇게 빠졌으니까 요게 반등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요런 자리까지 가겠죠. 이해가 되세요? 대충 그렸는데 이 조정파동, 반대로 갈 수 있는 파동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것을 이제 파동 계산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아봤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파동 계산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죠. 여기서 반등 파동은 여기까지 나타날 수 있고 여기서 반등은 이렇게 될 수 있다. 뭐 그런 거를 항상 제가 이걸로 쳐서 보여드리는데 그런 것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중국 소비 관련주도 함께 통으로 한번 같이 봐야 되는데요. 호텔신라. 자, 호텔신라. 얼마 그 기억나시죠? 저번 주에 호텔신라 유튜브 영상 특징주 분석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결국에는 파기환송 키워드 한 개. 자, 그 다음 또 키워드가 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부진. 또 키워드가 중국이랬죠. 제가 여기서 뭐가 이 두 가지랬죠. 지금은 여기서 빠질 수 있는 건더더기가 없었다. 시간이 지나니까 드러나잖아요. 여기서 빠질 수 있는 건더더기가 없었다.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반등이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그럼 이 반등이 나와서 제가 어떻게 어디까지 움직인다 했어요. 일단 이런 자리까지 한번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런 자리까지 한번 또 뽑아내고 잘 가면 이런 자리까지도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뭐 오늘 파라다이스도 잠깐 볼까요? 오늘 카지노 관련주들도 지금 오늘 반등이 좀 나왔는데 전형적인 낙폭가대죠. 자, 크게 놓고 보시면 차트 모양 자체가 이런 것들도 보면 이렇게 움직였고 여기서 빠바바박 뽑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지를 하면서 어떻게 한번 반등 파동 죽고 반등 파동 그죠? 죽고 반등 나왔고 죽고 반등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가 중요한데 여기 요 파동이 어때요? 앞에서 봤던 파동들보다 상당히 자잘한 게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21,950에 여기까지 빠졌을 때 여기까지 나올 수 있는 파동이죠. 근데 여기에서 빠져서 여기 반등 나오고 여기에서 이렇게 반등 나온다. 이런 거는 파동이 어때요? 상당히 짧거든요. 저가와 고가가. 그리고 후두둑 떨어지고 오히려 지금 저항의 움직임입니다. 그 말은 계단식으로 이렇게 이제 빠졌을 때 어떻게 움직인다? 여기서 이제 반등이 좀 더 나온다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18,500원에서 19,000원까지는 한 번에 슈팅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런 자리까지 앞에서 봤던 이 악성 매물이 있는 자리까지는 반등이 형성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파라다이스가 예전에 2015년도 그때 막 박한창 뭐 우리가 이름 지을 때 바카라 장세다 뭐다 할 때는 이런 것들이 시가총 2위까지 갔던 기업이에요. 그 정도로 이때 막 4만 천원까지 막 날아가고 했을 때 뭐 와 이거 이대로 간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래서 제가 그때 안 간다 했죠. 2014년이네. 근데 간다 했던 전문가들 아직까지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누군지 얘기는 안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이게 지금 반등 나오는데 저는 반등의 의미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 소비 관련주들도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자. 결국에는 시진핑이 사실 우리가 한중 정상회담 했던 게 12월 달이었잖아요. 그죠? 중국은 이런 주석이 일정이 상당히 빠듯합니다. 그리고 걔네들 거의 뭐 1년 계획이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뭐 조율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확률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다 한 거 아니에요. 확률이 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5번 중요하죠. 5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시장에서 숨겨져 있는 아무도 주목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심지어 오늘 방송에도 안 나왔지만 요거는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내용인데 결국 수소차에 대한 부분이에요. 오늘 정부발 해명 뉴스가 한 게 나왔어요. 잠깐 볼게요. 자, 언론 보도 해명 어제인데요.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서 환경부에서 했는 건데 환경부는 수소차 구매자들이 수소 충전 문제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전한 수소 충전소가 조속히 구축되도록 하겠다. 자, 9월 2일 중앙일보발 기자가 강원 수소차 충전소가 없다. 춘천에서 사면 100km 먼 여주까지 가서 충전해야 된다. 약간 좀 뻥도 있겠지. 왜냐하면 춘천에 있는 사람이 이 지금 수소차를 이걸 알고 안 사겠죠, 사실. 근데 사실 충전소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정말 답답해요. 왜냐하면 서울에 있잖아요, 서울에.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 두 군데 있어요. 상암. 한 군데 양재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경기도 엄청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여기에 상암이나 양재는 또 서울에 있는 사람들 다 여기 간다 생각해보세요. 경기도 있는 사람들 여기 온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또 고장이 엄청 많이 납니다. 고장이.
제가 수소차에 대해서도 상당히 뭐랄까 연구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항상 이 수소차는 항상 저렇게 보급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그만큼 많은 뭐랄까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이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난 게 높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여기 봐요. 요 사이트인데요. 카페입니다. 일부러 저는 이런 거 봐요. 전국 수소충전소 실시간 현황. 상암 충전은 주행 가는 거 225km. 참 힘들다. 진짜. 응? 이지까지 해가면서 지금 이렇게 충전해가지고 봐요. 진국 수소충전소입니다. LESR 내일 9월 3일부터 정상 운영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됐다는 얘기잖아. 응? 이탕 이렇다니까요. 지금 서부산 내일 오전까지 장비 테스트로 충전 및 대기시간 충전량이 부족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로 불편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정부가 조금 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전용 수소 차량이 생겼고 그런 부분을 저는 감안한다면 충분히 지금은 수소차 관련해서 인프라에 대해서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오늘도 시장에서 JNK 히터, 우리가 수소 충전소 관련주 딱 한번 먼저 딱 떠오르는 게 JNK 히터예요. 왜냐면 얘들 가스 시설 자체를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예전에 우리 가족분들한테 한 종목 더 얘기를 했죠. 그 종목도 중요합니다. JNK 히터보다 그 종목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꼭 참고하셔야 되고요. 예, 지금 보면 유로스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부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미리 조금 재료를 좀 선점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선점을 해놔야지만 다음에 수익이 또 크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업황을 보고 조금은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자. 오늘 수소차 종목군들이 조금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오늘 움직임은 의미를 둘 수 있는 자리다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서 일단은 수소차 관련주보다는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젠케이터만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한번 크게 빠졌다가 지금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조금씩 올라오는 상황인데 이번에 올라오는 거는 의미가 좀 있죠. 이제 GMB 코리아나 이런 것들도 지금 조정폭이 상당히 컸거든요. 지금 고가 찍고 조정이 상당히 컸고 거기에 대해 지금 넘어갈 시점이기 때문에 유니크 이런 거나 미코 이런 것들 항상 여기 좀 조정폭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순환매를 감안한다면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변화도 좀 더 살펴보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니펙스 이런 것도 좀 움직이네요. 네. 종목군들 수소차 관련주 지금 당장 빨리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종목군들도 참고를 하세요.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주 좀 준비해봤는데요. 일단은 네오위즈부터 보면 네오위즈. 자 일단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부분이 이것도 지금 최근에 꾸준히 말씀드렸죠. 바닥 본격부터 시작해서 주가 뽑아내고 있는데 시세가 연속적인 시세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좀 더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JNK이터 이것도 지금 이 자리는 상당 부분 뭔가에 대한 이슈를 좀 만들 수 있는 자리거든요. 일단 수소 충전소 하면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수소 충전소 관련주들도 꼭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텔레칩스도 볼게요. 자, 이 기업은 제가 항상 설명드리면 비메모리 반도체 얘기를 꼭 하죠. 비메모리 반도체. 차량용 HUD.
그런 부분으로 이슈가 될수 있는 종목인데요. 기술적인 부분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팹리스 업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하시고 차트를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KPM 테크 오늘 상한가 갔는데 요 앞에서 이제 속임수가 조금 들어갔고 지금 요거는 우리가 파우치 필름 이렇게만 인식하면 안 되고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뭔가 IT 종목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계속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뒷바탕에는 일본에 대한 탈일본에 대한 이게 키워드거든요. 탈일본. 그요 부분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불매운동 관련주를 한번 쫙 오르고 빠졌어요. 하지만 정부의 돈이 들어가는 불매운동 관련주에 정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런 탈일본 관련한 뭘 반사적으로 소재 국산화라는 명목하에 그쪽으로 돈이 유입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소재 국산화에서 소재 관련주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파우치 필름 이런 것들은 저번 달에 안 올랐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변화된 부분에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KPM 테크나 율촌화학이나 오늘 모습이 좋아요. 차트를 조금씩 만들어가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살펴보자라는 말씀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한번 같이 보셨는데요. 월화수 1시 50분 방송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챙겨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봐주십시오. 자, 그러면 뭐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시장 잘 이겨내시고 내일 또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